돈은 몰라요. 박수 소리 좋아하고 이러니까 엄마 오늘은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도 몇 명 모실 거예요. 글쎄 있어야지 모시지 내가 그러면 가서 우리 정원이 노래 들으러 와요. 두 명 또 들어왔더니 아 싫어 이따 사람 더 오면 부를래 그러고 많아야 좋으니까 집간에는 박수 소리를 유달리 좋아하는 딸을 위해 어머니는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대형 거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힘든 살림에 어머니가 콩나물값을 모아 사준 거울 앞에서 정원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중전마마가 되었다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도 돼보고 어느 날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울은 최정원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상자. 연기하는 모습에 처음으로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장난감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그 당시 뭐 사줄 형편도 안 됐으니까 지가 그거 보고 하니까 아이고 제가 커서 좀 뭐가 되겠구나 생각을 마음속으로 혼자 했죠. 정원이 초등학생이 되자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키워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엄한 시부모님과 아버지 몰래 딸을 연기학원에 데리고 간 어머니. 혼자 연습을 하다가 체계적으로 연기를 배우게 된 정원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학생이었고 너무 늦은 귀가에 아버지가 여러 번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 베개를 넣어두고 정원이 자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 나서고 박수 소리를 좋아하는 다섯 살 난 딸을 눈여겨봤고 연예인을 광대라 부르던 그 시절 딸의 재능을 키워주셨습니다. 연극이라는 건 또 이제 남한테 박수 받는 거니까 박수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도 지가 잘하면 그래도 남보다는 뛰어나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해봐. 그럼 내가 뭐 다른 데까지 저거 해서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 확신한 어머니. 어머니의 믿음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연습벌레라 불릴 정도로 최정원은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항상 남들보다는 좀 뭐 두세 배 이상 열심히 했었던 거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이제 워낙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뭐 제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따라주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 그걸 볼 수가 있었죠. 엄청난 연습량으로 그녀는 두 번째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뮤지컬의 여왕이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뮤지컬이란 분야를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30대 중반엔 세계를 뒤흔든 뮤지컬 맘마미아의 주인공 도나 역으로 캐스팅. 무려 천회 공연이라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전국에 맘마미아 열풍을 일으킵니다. Hon som spelar Donna i Korea har kommit för er ikväll. Mina damer och herrar, Miss Che Chong-won. 그 노력을 세계인들도 알아줬을까요? 그룹 아바의 초청을 받아 스웨덴에서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펼쳐진 맘마미아 공연. 그중 최고의 도나 역으로 한국의 최정원이 선정된 것입니다. 한 작품의 오디션을 보면서 100번 불렀던 노래로 떨어지게 되면 밤새 울고 후회하고 아쉽고 바보 같고 그렇게 좀 자책을 많이 합니다. 허나 1000번 연습을 하고 오디션을 봤던 작품에 떨어지더라도 한 번도 후회하거나 아쉬운 적이 없었던 걸 보면 그 차이점은 분명히 내가
이만큼 했던 거에 대해 후회 없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노력이 박수를 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최정원은 연습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그녀를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한 비결입니다. 엄마 옛날 모녀는 만나기만 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약인가? 여기도 너무 이쁜데 너 꼭 수화가지 보면 예식장에서 이렇게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웃고 있고 또 당일날 이렇게 여보라고 하니까 시댁에서 물어봤대요. 저 혹시 알아보라고 두 번째인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은 뮤지컬 배우 최정원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밝고 열정적이다.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에너지. 최정원을 말하는 수식어는 많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그동안 찍었대요. 근데 정말 다 항상 웃고 있다가지고 웃는 최정원의 모습.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진짜 아, 나 진짜 잘 웃는구나. 진짜 모든 사진이 거의 웃고 있더라고요. 웃음이 없는 사진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인상파 소녀였습니다. 튀어나온 광대뼈와 까만 피부 때문에 정원은 외모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노래에 비해 까무잡잡한 피부색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어린 마-